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.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? 네, 말씀하세요. 네, 여보세요. 제가 그 택배 기사라는 분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. 네네.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 말로는 네.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우송장 번호는 네. 줄 수가 없었던 게 그분 말로는 주말로 넘어가가지고 네.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면 우송장 번호가 나오는데 네. 그분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물류가 많다고 돼서 이게 늦어질 수가 있다. 그래도 괜찮냐라고 그 택배 기사가 보내신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. 네네. 그래서 그 보내신 분이 아 그럼 너무 오래 걸리면 좀 그러니까 그냥 반송을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반송 처리를 해서 그래서 우송장 번호가 없는 거다.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. 네네. 근데 거기서 제가 차마 뭐 그쪽 택배 기사 맞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CJ 대한통운이랑 이름만 그냥 여쭤봤어요. 이름 그 이상은 물어보기가 너무 티가 나니까. 네네, 그렇겠죠.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택배 기사가 그 물류가 많다고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원래 화요일날 반송하시니 이런 전화한 게 너무 의아한데. 네. 근데 일단 알았다고는 했고 그냥 그 원래 컴퓨터 보낸 사람한테 하니까 그럼 결국에 반송이 오늘 왔대요. 네네. 그래서 자기한테 있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그냥 퀵으로 보내주겠다. 네네. 그래서 그럼 저도 그럴 거면 차라리 이제 제 사무실이라고 그냥 뻥치고 제 사무실 쪽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네. 그러면 퀵이면 그러면 당일날 오는 거죠, 사장님. 거의 뭐, 보내면 바로 받는 거죠? 그날? 아, 그럼 제가 그냥 사장님 그 사무실로 그럼 주소를 그쪽 그저 만든 사람한테 그냥 보낼게요. 근데, 네. 통화하시는 분 사무실이라 그랬는데 저한테 보내면 어떡해요? 그래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? 아니, 어차피. 통화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, 저는, 아, 네. 아, 제가 아, 그렇게. 동종 업계인데, 뭐, 그 네. 사람들이, 뭐, 제가 그분들이 뭐, 나쁘다라고 그러면 뭐, 얘기한 적은 아, 그럼 뭐라고 없지만,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? 네? 뭐라고,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은 아직 말은 제대로 안 했거든요. 사무실이라고 뻥치고 말렸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고 주소를 바꿀까요? 그냥 제가 일단은 네. 주소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럼 기다리라고 하고 아, 예,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. 퀵비가 근데 상당히 많이 나오실 텐데요. 그 사람들이 아, 그러니까 퀵비를 지원을 저는 해준대요? 그것도 진짜 의아한 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. 그 거기가 강원도예요. 네. 주소가. 네네.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여기도 퀵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거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일단 뭐 그럼 그러면은 일단은 네, 말씀해 주세요.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택배로 저한테 받는 것도 네. 뭐 원하시면은 그냥 보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. 이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같은 그뭐 컴퓨터 이런 거 아, 하는데 맞죠. 동종업계죠. 네.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, 자기네들 편도 좀 들어주면 좋은데, 뭐, 이렇게 뭐,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, 뭐, 제가, 뭐, 그 사람들이 뭐,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, 어찌됐건 간에, 네. 뭐, 봐달라고 하셨으니까, 뭐, 제가 뭐, 안 봐드려요.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, 그냥 이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, 이제, 퀵으로 받는다라고 하면, 그 사람들도 이제, 뭐야?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. 컴퓨터라고 하면. 제가 이제, 아. 뭐, 네이버 뭐, 이런 데 검색하면 뭐, 바로 다 나오고, 컴퓨터, 어찌됐건 간에 뭐, 컴퓨터 부품 쪽에서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그런 거니까. 아, 어깨가 그렇게 조금 알면 다 아나요? 아니요, 뭐 네이버에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는 네, 바로 뭐 뜨죠.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. 뭐 그래도 뭐 알죠. 지식인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. 아, 제가 누군지는 그런 거다 같겠네요. 아니까. 그러니까 아, 그럼 저도 그런데 이렇게 사장님 어떻게 보면 약간 선의를 해주시는 건데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. 아니 저희가 뭐 근데 너무 본인이 볼 줄을 몰라서.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. 뭐 네. 아니시면은 그게 제일 근데 깔끔하긴 하죠. 그게 깔끔하긴 하죠. 왜냐면 뭐 왜냐면 사장님도 그렇게 불편함도 없으시고 왜냐면 어차피 다이렉트로 모르니까. 받기는 조금 그래요.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뭐
어디서 내가 뭐 이런 그 안 좋은 상황을 겪었다. 근데 네. 내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가져가겠다. 뭐 이런 거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 좋은 일 겪었다. 근데 이 사람들한테 너한테 보내기로 보내달라고 할 테니 네가 봐줘라라고 하면 우리들끼리는 얘기가 됐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뭐야 그럼. 얘가 뭐 뒤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괜히 네네. 또 뭐 같은 일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리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통하시는 분한테 뭐 그렇게 통하시는 분 기분 나쁘게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네. 뭐 너무 그렇게 느낌 네네네 뭐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네네. 얘가 지금 뭐 뒤에서 뭐 조작해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자기한테 어떻게 하려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. 네 맞아요. 그게 이제 그건 충분히 그러네요. 왜냐면 네. 이게 컴퓨터라는 게 저는 왜냐면 좀 최소한으로 그래도 택배 이게 막 정말로 바로 옆동네면 제가 갖고 가면 되는데 멀잖아요. 왜냐면 컴퓨터라는 게 아무리 안전보장해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되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. 그렇죠. 제 입장에서는 네, 최소한으로 좀 택배 그 뭐지 이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도 사장님한테 보내면 그래도 그게 딱 한 줄잖아요 되게. 한 네네. 번만 거치면 되니까. 일단은 네 어떻게 할까요? 보내주시는 거는 네 뭐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제가 마음이 편한 건 통화하시는 분이 뭐 받으셔가지고 맞죠. 보내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요. 뭐 저는 네네. 그런 뭐 오해나 이런 걸 사고 싶지가 않아요. 그럼 제가 뭐 그 사람들 네. 깎아내리면 어찌됐건 네. 간에 뭐 조립 PC라는 것들이 다 뭐 이제 싸잡아서 욕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맞습니다. 저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제가 편한 건 그렇게 하는 거고요. 네네. 만약에 통화하시는 분이 좀 더 빨리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이쪽으로 뭐 받는다기보다는 아니면 뭐 네. 다른 방법으로 뭐 제가 뭐 나중에 저희 집 뭐 주소를 알려드리든지 해서 그쪽으로 뭐 퀵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뭐 그분들이 그때 그 제가 통화하시는 분이랑 얘기하고 네. 뭐 유튜브 영상 이제 올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네. 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본인들이 이제 조금 조심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네. 만약 이제 그쪽 분이 이제 이거를 뭐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보내가지고 이거 내 얘기네라고 하게 되면 뭐 본인들이 잘못은 있겠지만 뭐 저한테 괜히 또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한다거나 왜 같이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거는 근데 사장님한테 왜냐면 그거는 일단 잘못인데 만약 제가 만약 거기서 막 환불을 하고 그랬으면 진짜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아무런 조치는 안 취했잖아요 제가. 그러면 네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그거는 사장님한테 뭐라고 진짜 말이 안 되죠. 그러면 그쪽에다가요 네, 네.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네 네. 퀵으로 네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뭐 제가 뭐 다른 뭐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리든 아니면 다른 데 주소를 알려드려가지고 네. 뭐 받는다든지 아니면 통화하시는 네. 분이 그냥 얘기를 하세요. 뭐 나 이거 뭐 믿음이 별로 없어서 네. 나 인터넷 알아보고 뭐 이런 데가 있어서 이쪽에다 네. 받아서 좀 난 확인을 좀 하고서 받고 근데 싶다.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근데 그거는 그건 진짜 근데 저도 뭐 사장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. 괜히 안 좋은 말 나올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저는 상관없는데 너무 그건 대놓고 그럴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뭐 다른 주소를 보내던 건 사장님이 근데 너무 제가 죄송해서 그런 것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그게 낫지 않을까요 사장님?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. 뭐 제가 뭐 네.
뭐 어떻게 보면 봐드리는 거야. 저는 좋은 거는 사장님 그 주소 말고 다른 좀 괜찮은 주소 있으면 제가. 그럼 그걸 언제 보내준다고 하던가요? 내일 바로 보내준다고 하거든요. 내일이요? 네. 그러면은. 네, 제가 지금 바로 전화를 막 하려고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허락만 좀 받고. 픽비가 예.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. 아,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좀 하나같이 다 못 믿을 게 첫 번째로 그 택배 기사인지도 솔직히 좀 반신반의하고요.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의심하실 필요는 네. 없을 것 같고요. 네, 그 다음 두 번째는 휴비가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 보낼 수 있나 그게 그럴 것 혹시 같아요. 혹시 통화하시는 네. 분이 상하시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? 저는 그거 위래요. 송파 위래 쪽이요. 송파요? 네네. 강동구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그 성남 복정역 아세요, 사장님? 성남이에요? 네, 위례 신도시 성남 위례 송파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네네. 그냥 내일 그거를 통화하시는 분이 받으시고요. 네네. 제가 내일 이거 그 오늘 그 조리물에 들어오신 분들 거 어차피 내일 택배가 네. 안 돼가지고 네. 제가 그냥 다 배송을 해드리려고 해요. 아 진짜요? 택배를 보낼 네.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 거 다 지금 배송을 해드리려고 해서 네. 제가 내일 지금 가야 되는 데가 뭐 남양주, 강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 데들이 좀 네, 있어요. 네. 그래서 네, 네. 거기를 갔다가 네. 그냥 차에 제가 들릴 수 있으면 들려가지고요. 네네. 뭐 봐드릴게요. 뭐 불편하지 않으시면. 네, 저는 완전 감사하죠. 근데 그걸 받으려면 뭐 길바닥에서 받으릴 수가 없잖아요. 네, 그러면 저희 집에 잠시 오셔도 괜찮긴 한데. 그래요? 네네. 그러면은. 캔커피나 몇 개 준비해 주세요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사장님 제가 이거 네네. 끊고 그분한테 그럼 제가 좀 확실히 좀 얘기. 왜냐면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는 거면 확실한데 거기서 또 막 아, 뭐 아, 근데 이거는 사실 확실히 좀 여쭤. 퀵 서비스를 하면 당일엔 100% 오는 거죠. 네, 퀵은 무조건 당일에 와요. 저도 네. 오늘 택배가 안 되다 보니까 용산에서 네. 부품들 이제 조금 있다가도 또 꼬마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컴퓨터 조립 뭐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네네. 본인이 쓸 거 본인이 이제 조립한다라고 해서 그거 알려주기로 했는데 네네. 그 친구가 원하는 부품이 없어서 그 퀵으로 받았거든요 저도. 네네. 그래서 그거 아까 4시인가 퀵 했는데 왔거든요. 아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제가 진짜 여기 왔을 때 안 오면 그건 낭패니까 확실히 퀵은 이거 안 오면 그건 환불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내일 받고 그래서 네네. 제가 한 그 컴퓨터 한 대 막 그 고장난 거 옛날 네. 거 막 그거 좀 봐달라고 했잖아요. 이미 고장난 거 그것도 좀 같이 좀 드릴게요. 오신 김에 박스에 포장해서 네네 아니면 야, 그냥 야. 거기서 제가 볼게요. 제가 볼 테니까 네 뭐 짜장면이나 시켜주세요. 아 예 감사합니다. 근데 그게 아마 100%일 거예요. 고장은 났는데 보고 어차피 네네. 예, 부품 어차피 제가 갈 줄을 모르니까 가져가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 알겠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연락해보시고 전화 주세요. 네 예, 일단 그분한테 퀵은 일단 100%죠. 그 당일에 오는 거죠. 그러면 네네네. 그 사람한테 제가 무조건 말을 할게요. 왜냐면 그게 몇 시 정도에 오나요? 그럼 퀵 거기가 시키면? 너무 멀어가지고 네. 아마 오전에 일찍 퀵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야 네. 받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거리가 강원도에서 뭐 송파 뭐 그쪽이라고 뭐 성남 그쪽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. 네 사실 그럼 퀵도 그 뭐지 아 돈이란다 그 운송장 번호 같은 거 알 수 있나요? 퀵은 송장 번호가 아니고요. 기사님 네. 전화번호를 알 수 있죠. 퀵 불렀으면 기사님이 픽업을 해가야 하니까 픽업 해가면 전화번호 네. 저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. 아, 예, 선생님. 저 감사합니다. 네네. 다음 연락 좀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여보세요? 아, 방금 통화했는데 내일 한 11시 정도에 연락을 준다 했거든요. 네네. 그 정도면 괜찮겠죠? 11시? 네,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네. 지금 남양주 갔다가 강남 갔다가
논현동 갔다가 강남 터미널 가서 붙이고 그래야 되니까. 유희가 그러니까 11시에 그 택배 기사님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준다 했거든요. 아, 퀵 기사님이요? 네네네. 네네. 그러면 뭐 강원도에서 와도 한 3시간 안에 오겠죠? 아무리 멀어도. 네.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한 강남이랑 제일 가깝거든요. 강남이랑 한 여덟 정거장 전철로. 네네. 아, 뭐 그래서 가면은 네, 그러니까 한 뭐 30분 안에 갈 거예요. 강남에서 그러면 네. 내일 일단 받으시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요. 그럼 네네. 아마 제가 그 이거 뭐 배송 중일 거예요. 뭐 이런 본체들 네네. 다 배송해드리고 있을 시간일 테니까 전화 네네.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몇 네. 시쯤 도착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방문할게요. 네. 아, 네. 그러면 저녁은 그럼 제가 짜장면 괜찮으세요? 아까 말씀하신 대로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거기 그, 네. A 세트 하나 시켜주세요. 네?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 네네. 뭐지? 그 확실히 제가 또 그 택배 기사한테 몇 시 정도에 도착해야 되지 그런 거 제가 전화 받으면 또 바로 내일 알려드릴게요. 네네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충 그러면 저녁 때 일단 뵙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. 뭐 아주 늦은 저녁은 아니고 좀 이른 저녁 될 거예요. 뭐 한 5시나 아. 뭐 아니면 뭐 그 전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 그러네. 맞네요. 언제나 될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일찍 오면 또 저도 괜찮죠. 네 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